이제 환지 방식에 따른 사합시행을 보겠는데요. 이 내용은 서두부터 이제 처음부터 한번 쭉 엮어서 가도록 할 테니까 아까 그 페이지 첫 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자, 이 195페이지 준비됐나요? 자, 195페이지. 195페이지 준비됐죠? 자,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그 사업을 하게 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약적으로 말한다고요?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약적으로 개발기를 합니다. 그래,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정권자께서 그 구역을 정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하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걸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 이걸 지정해요. 이렇게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 이 개발계획은 아주 중요한 계획이에요. 이 개발계획은 한번 수립해서 확정 고시하면은 고시된 그 계획의 내용대로만 그 사업장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구속력이 있고 중요한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게 될때 먼저 이 계획의 수립권자가 누군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 개발계획은 도시 군관리계 일종이다 이렇게 하세요. 도시 군관리계. 생각나죠? 우리가 국토개법 공부할 때 도시 군가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결정 고시할 수 있는 내용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공부했죠. 약자로 용용용 기사집 그랬잖아요. 그중에 네 번째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도 그에 해당한다 그랬죠. 생각나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넘어오는데 도시개발법으로 넘어와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약적으로 뭐라고 하냐? 개발 계획을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될때 누가 수립을 하냐면은 수립권자는 도시개발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지정권자다. 이렇게 하시고. 수립하게 될때 바로 그 사업과 관련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그래,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시켜야 할 내용,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뭐가 있는가? 이것은 정말 안이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아주 중요해. 그래, 여러분께서는 이 개발계획의 내용을 꼭 여러 번 읽어두셔야 됩니다. 그래,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사업장의 명칭, 근데 이렇게 도시발굴 층에서 사업하게 될 때에 이 안에서 뭐 주거단지 조성 사업한다. 상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종류가 많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상업단지 조성사업을 할수 있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생각나요? 지난주 다 했을걸요? 알죠? 자, 그런 사업의 명칭과 그 구역의 위치, 면적을 꼭 포함하게 돼요. 책 보십시오. 보고 보신가요? 자, 그런 명칭을 위치를 면적을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계획을 해서 고시되면 그 면적도 확정돼 버리고 그 사업의 명칭도 정해지고요. 그리고 위치도 확정되는 겁니다. 찾나요?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시킬 내용 있어 없어요? 어디 있나요? 그래, 그거 197페이지 보면 나오죠. 뭐 찾아보는 것도 능력이니까 능력껏 찾아보세요. 그래, 개발계획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자주 읽어두셔. 그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꼭 정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시행 기간을 또 정하는 겁니다. 사업을 언제부터 들어가서 언제까지 하겠다. 사업 시행 기간, 기간도 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는 누구를 투입할 것이다라고 시행자도 정하고요. 시행자. 그리고 시행 방식도 정하고, 무엇도 정하고요? 시행 방식도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행 방식.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이 계획대로만 사업을 하거든. 어마어마 중요한 계획이에요. 사업할 때. 그래, 시행 방식 아까 몇 가지 썼나요? 세 가지 썼죠. 그래, 만약 수용 상방식을 적용해서 나가겠다 그러면 14번도 포함하는 거예요. 14번. 수용 사용 후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거다. 건축물 이거다. 아까 했죠. 그래,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 이것이다. 그리고 소유권의 권리, 관광권, 어권, 무료 사용권 이러한 세 사항 목록을 싹 포함해서 집어넣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내용도 담고, 그리고 또이 사업장에 이제 인구는 이 도시 만들어가지고 인구는 몇명 수용하겠다. 세종시는 50만, 뭐, 저 뭐, 내포 신도시는 5만, 뭐 이렇게, 혁신도시는 5만.
이렇게 인구 수용격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그 이 안에 포함된 땅의 토지 용격도 정하고요. 이쪽은 뭐 상업용으로 쓴다, 이거는 뭐 주택으로 쓴다, 이렇게 토지 용격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교통 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 사업장에서. 그 다음에 그 환경 보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도로 상하수 같은 주요 기반 설치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도시가 형성될 거니까 도심들 들어와서 보건의료시설 필요하겠죠. 복지시설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이렇게 설치하겠다. 등등등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해서 고시하는 것이 개발계획입니다. 그 내용들을 잘 받으세요. 그런데 이 개발계획 내용에는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아셔야 돼요. 바로 지구 단위계, 아까 뭐 토지 이용계획, 그 다음에 인구 수용계획, 계획 이런 거 나왔죠. 근데 지구 단위계획은 안 들어간다, 이게 중요해. 무엇을 안 들어간다고요? 지구 단위계획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딱 해서 하나 박스에 딱 체크해놔요.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에는 무엇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구 단위계획. 어마어마 중요하네. 일단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셔요. 인구 수용계획, 토지 이용계획, 교통체계, 뭐 환경 보존계획, 지원처리 이런 건 쫙 들어갔는데 무엇은 안 들어간다? 지구 단위. 무슨 계획 만들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와,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수립해. 그리고 세 번째, 이 계획과 관해서 만약 이 시행 방식을 이 사업장에서 환지 방식을 정해서 하고 싶다. 뭔 방식이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하게 되면 이 안에 여름 땅이 있다, A 땅, 뭐 B 땅, C 땅, 뭐 논밭이 있다, 이렇게 등등등 있다. 그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에 바로 시행자에게 사업용으로 쓰세요라고 땅도 바쳐야 되고, 도로 부지도 확보해야 되니까, 공공시설용도 확보해야 되니까,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하게 되는 경우 이 사업장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부담을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토지 부담을 해야 되죠. 부담했던 토지는 보상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습니다. 그 부담률은 보통 면적실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종전 토지 면적 대비 50%를 부담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A가 논을 밭을 전이 있었는데 천정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천정부터 다 개발 끝나고 나서 환지 받아갈 때, 환지 받아갈 때 다 받아가지 못해요. A가 500만 받아가는 거, 500. 이렇게 500 정도만 절반 내놓고요. 이해돼요? 절반 내놨다. 토지 부담했다. 그때 500의 땅값은 보상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500만 받아도 끝내버리는 거예요. 토지 부담률을 50% 정했다면, 얼마로 정했다면요? 50% 정했다면 이렇게 절반만 받아도 끝나는 겁니다. 500은 그냥 내놓는 거죠. 시행자가 주지 않고 보류시켜버려. 보류시킨다 해서 보류지. 뭐라 한다고요? 보류지. 보류시킨 땅 가지고 이 사업을 했던 사업 시행자 어마어마한 사업병을 투하해서 개발해서 원주인한테, A한테 주고 뭐 B한테 줬을 건데 그때 사업병에 충당해 쓰세요. 그래서 바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채비지 그래. 했죠, 다 지난주에. 했을걸? 했어요. 그리고 또 도로부지도 확보해야 되고요. 도로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 용지라고 그래. 공공시설 용지로 쓰기 위해서 보류시켜버린다. 이걸 보류지. 보류지 중 사업병에 충당하기 위해서 빼낸 땅을 뭐라고 하냐? 채비지라 한다. 이렇게. 그래, 무슨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종전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부담을 각오해야 되는가?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 개발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정해서 이렇게 사업하고자 개발계획을 만들려고 한다 라고 할 때에는 이 지정권자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야, 토지 부담할 각오 돼 있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래, 무슨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하는가? 환지 방식.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수용 상방식으로 할 때는 바로 보상 다 주니까 동의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협의 매수 들어가고 협의 양도 받고, 아까 했죠? 그래도 협의 양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 걸쳐서 강제 수용화 보상 처리해서 뺏어버리면 끝나니까 토지 부담할 일도 없고 그래요, 종료 토지 소유자들은. 그런데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할 때는 토지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바로 각오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만들 때부터 미리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셔. 무슨 방식을 통해서 사업할 때만 개발계획 만들면 있어서 미리 동의받아야 되는가? 환지 방식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얼마의 동의를 받았냐? 여기 봐봐. 이 면적이 이렇게 있다면 3등 그냥 나눕시다. 면적의 3분의 이상 이렇게 면적이 있다면 면적의 A급, B급 뭐 여기 짜투리당 이렇게 10피치가 있는데 그냥 A급 왜냐? A, B, C, D, D단 뭔가요? 오 좋아요. 이 그 다음에 F 또 맞아요. 자 또 H 오 또 오 그렇지 또 K 오 좋아요.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합격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가 있다면 이때 동의받을 때 얼마를 동의받느냐? 이 면적 대비 토지 면적 대비 전체 토지 면적 대비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와와와와 그리고 이 안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총수의 총수의 2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수치예요. 면적 얼마? 3분의 2. 총수 얼마요? 2분의 1. 자 이때 여기 봐봐요. 이 요건은 동시요건입니다. 와자가 나왔는데 이때 A하고 B가 자기 큰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아 우리 하자 해서 동의 내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 동의 받았다고 봤죠? 그렇죠? 근데 여기 10명 짜투리 땅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다 반대표. 나 싫어 싫어. 다 해가지고 반대해버렸어. 그러면 이 요건 충족했다 볼 수 있어 없어요? 없다. 면적은 충족됐지만 이 안에 토지소유 총수가 몇 명? 10명, 12명이죠? 12명 중 최소한도 몇 명이 돼야 돼요? 6명. 그래서 2명만 통해서 냈다. 면적은 충족됐다. 그러나 총수에 부족함이 발생했기 때문에 통과 안 된다 이렇게 하셔요. 이해돼요? 면적 이 A하고 B가 동의서 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몇 명의 그 동의서를 확보해야 동의 요건을 충족해 볼 수 있냐? 최소한 하나 둘 셋 넷 여섯 명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또 반대로 이쪽에 있는 짜투리 땅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하겠다 할 때 다 동의서 10명이 내줬어요. 10명이 내줬는데 이쪽이 반대해버렸다 그러면 총수는 통과됐지만 면적은 부족함이 발생했죠? 그때는 통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 중요하다. 공법에서 어떤 동의요건 하면 가운데는 와가 꼭 나와야 된다. 또는이 나면 무조건 틀린다. 이걸 강의시키나요? 뭐가 나면 틀린다고요? 또는. 알겠죠? 그래도 아마 문제 나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또는 하면 무조건 틀린다. 공법에서 동의요건 중에는 또는 절대 없다. 딱 강의시키나요? 자 이렇게 동의 얻어서 무슨 방식으로 할 때 이렇게 개발계획 만들 때부터 동의 받고 개발계획 만들어서 들어가도록 되냐? 환지 방식이다. 수용 방식 해가지고 바깥에서 이 동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리겠어요.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찾았나요? 찾는 건 또 능력이라고 했는데 몇 페이지 있나요? 저기 195페이지 하단부에 있죠. 195페이지 하단부 찾았나요? 찾았죠. 아주 중요 표현하여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체크하고 와 그거 중요하고 와 개발계획 만들 때 이렇게 동의받아야 된다 찾았죠? 와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3으로 동의받는다. 환지 방식 개발계획 그런 데다 포인트 딱딱 주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으로 수립할 때는 동의받아야 된다. 수용 방식이 아니다. 동의 요건은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이다 이렇게 찾았죠? 자 그거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시고 그런데 다만 봐봐요. 195페이지 다만 제일 밑에 줄 다만 찾았나요? 다만 외해가 있단 말이에요. 다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그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이런 동의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만들어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요. 국지일대 체크. 아까 국가하고 지자체를 뭐라고 해서 행정청이 시행자라고 그랬죠? 행정청이 시행자라고 했습니다. 그래 국가하고 누가 들어가서 사업할 때는 동의 받지 않고 개발 만들 수 있냐? 자 아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게 많았다.
그때 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할 때부터 개발했다 딱 특정해서 야 누가 들어가서 사업할 거다라고 지금 지정하려고 합니다. 지정하는데 그 층과 국가 아니면 지자체다 이렇게 국가 지자체를 투입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공영개발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공영개발. 그럴 때는 이런 동의 받지 않고 그냥 환지 방식 측에서 사업하겠다라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 이해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동의받지 않고 강제적으로 지네들끼리 막 해가지고 추진해서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에는 이 안에 있는 땅값이 총에 바로 천억이었는데 감정값을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국지가 들어가서 했고 공공용지를 너무 많이 지나치게 확보함으로써 이 안에 있는 토지 가격이 전부 다 후에 그 총액이 900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다. 900으로 그러면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상. 뭐 해 준다고요? 보상해. 토지 소유자 또 임차권자에게 보상인데 그걸 감가 보상금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감가 보상금 이렇게 하셔요. 뭐라고 한다고요? 감가 보상금 이렇게. 그래서 국지가 들어가서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할 때는 동의 안 받고 들어가긴 하나 바로 종전에 비해서 사업 다 끝나고 나서 공공용지 확보를 지나치게 함으로써 총액이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뭘 준다고요? 감가 보상금을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라든가 임차권자 등에게 분배해서 줍니다. 임차권자 등에게 그 돈을 감가 보상을 한다. 이것은 246페이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몇 페이지 있다고요? 240페이지. 그래서 감가 보상금은 무슨 법에서만 나오느냐? 무슨 법에서 일단 나오느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상 무슨 방식을 통해서 사업할 때 등장하느냐? 환지 방식. 누가 사업을 할 때만 등장하느냐? 행정청이 시행자 할 때만. 누가 할 때만요? 행정청이 시행자. 아까 행정청 시행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라고? 국가하고 지자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감가 보상금은 시행자가 누구일 때만 발생할 수 있느냐? 행정청이 시행자, 국가 지자체. 그리고 무슨 방식을 통해서 할 때만 등장하느냐? 환지 방식. 그리고 총액 대비 전에 비해서 후에 떨어졌다. 그때 그 차액을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임차권자 등에게 분배주는 돈을 감가 보상을 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46쪽에 있죠. 됐나요? 몇 페이지 있다고요? 246에 가서 한번 살짝 눈으로 찍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 여기다 딱 써놓고 246페이지 참조해서 가서 보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도 딱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의미가 있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 이제 다시 그거 보셨다 생각하고 다시 옵니다.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바로 환지 방식을 정해서 한다. 그때는 동의받아야 된다는 거. 환지 방식.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하다. 환지 방식 때만 필요하다. 다만 국지가 시행할 때는 동의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봐보세요. 이 개발계획은 우리가 국토개법상 무슨 계획 일정이라고 그랬어요? 도시 군가 일정으로 써요. 이 도시 군가 일정이니까 이런 내용을 딱 포함해 가지고 딱 확정고시하면은 그대로 그 사업장에서 구속이 있다고 그랬죠? 중대한 구속적계라는 말을. 그래서 지금 이 사업장에서 개발을 수반다 환지 방식은 수입 방식은 이 개발을 수반다 그러면 개발 이렇게 수반려고 한다. 이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근데 이 지역에 이보다 더 상위 계획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광역 개권이 지정되어서 광역 도시가 수입돼 있다든가 아니면 도시 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정도 알죠? 이거 이렇게 된다 알죠?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 군 기본계획이 도시 군 관리보다 상위 계획이다 하위 계획이다. 상위 계획이다. 그래서 상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도시 군관 일정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상위 계획에 들어맞도록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제받는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라 그 말에 이해돼요. 자, 그래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나 된다.
얼마 이상이다고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 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한마디로 100만 평이, 100만 평이 평수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집단적인 신도시 하나 건설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바로 이 하나의 신도시가 건설되어졌을 때에 완전히 자족적 기능을 발휘하는 도시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서로 조화하는 도시가 되도록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의무를 가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이렇게 서로 조화하는 도시가 되도록 의무를 가고 있는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을 수립할 때는 여기 보시봐요. 그래, 이 구역이 딱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하면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바로 이 주거기능, 그 다음에 교육기능, 뭐 생산기능, 유통기능, 위락기능 이런 것들을 배치할 때에 조화로운 도시가 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보시봐. 여기 이 계획을 통해서 한번 확정고시하면 그 계획들만 이 도시가 건설했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주거기능을 배치하겠다 그러면 여기 땅에는 단독택, 열택, 다세대 아파트가 딱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 기능을 배치했다면 주거기능. 그 다음에 이 땅에다 교육기능을 배치했다 그러면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건설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다 유통기능을 딱 배치했다면 여러 가지 그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생산기능을 여기다 배치했다면 생산시설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락기능을 여기다 배치했다면 위락시설이 여기 입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할 때 주택가에서 바로 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돌아서 유흥가를 지나서 학교를 가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학교 다닐 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주거기능이 있다. 여기가 만약 유락기능이 배치됐다. 그리고 교육기능이 여기 배치됐다. 그러면 주택가가 여기 형성된다고 했죠. 단독, 연립, 다세대, 아파트 딱 형성되고요. 유락기능이 배치되면 여기는 유락시설인 뭐 유흥주점, 카주닝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단란주점점 150점 이상인 단란이 쫙 들어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만약 유통기능을 갖다 배치했다면 여러 가지 그 유통 시설 들어가요. 생산기능을 갖다 배치했다면 여기에 생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여기 위락기능이 배치된 이 시설들을 꼴목꼴목 지나서 초등학교 갔다 오고 또 이렇게 오고 오면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올 때 밤에 올 때 애들이 우리 엄마 여기 술집에 술 먹고 있는가, 우리 아빠 여기 술 먹고 있는가 보면 좀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조화로운 도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배치할 때 서로 조화가 이루도록 꼭 해라 라고 의무를 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 어? 특정 기능만 우선 배치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어떻게 되도록 개발 만들어라.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조화로운 도시가 되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할 면적 규모가 있다. 얼마 이상으로 개발할 때는 그러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니까 330만 제곱미터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 아까 주거 기능부터 그 유락 기능까지 줄 거 봐요. 주거 쭉 해서 유락 등 기능까지 줄 것이어서 밑줄 쫙 꺼버려. 한 줄로. 밑에다 써. 그걸 출제원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해. 복합적 기능 이렇게. 뭐라 한다고요? 복합적 기능. 그걸 다 묶어서 복합적 기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하도록 해야 된다 아니면 특정 기능만 우선 배치해야 된다. 서로 조화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얼마 이상 할 때 얼마 이상 할 때 서로 조화하는 도시가 되도록 개발계획 수립해야 하는가? 330만. 서로 조화, 서로 조화. 그게 아주 중요하다. 용어가. 그래, 여러분들 남녀간에 서로 좋아 좋아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만나면 사랑할 때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자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면 아, 꼭 그 여성하고 남성하고 결혼 사랑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느끼면 서로 좋아. 330만 중요합니다. 서로 좋아하면 330만이다. 아주 중요하니까 이 도시개발법에는 면적 기준이 많이 나옵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어떻게 해라 뭐요 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얼마 이상일 때 서로 조화로운 도시가 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든가 330만 꼭 기하시고 100만이 아니다. 100만이 아니라 330만 중부터 이상부터 이렇게 수립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계획 관련해서 이 개발계획 작성은 작성 기준은 누가 정하냐면은 기준은 다 국장이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 그래 이제 봐보세요. 아까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포함해서 개발을 딱 확고시했어. 그러면 그 구역도 확정 고시되거든.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그 면적을 조정했습니다. 그 면적 야 이 정도만 하자 해놓고 또 줄이고 안 되겠다 더 키워버리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알겠나요? 그래 이 구역을 세종시 건설 때 이 정도만 하자 해놓고 아니다 이 정도로 하자 해. 아니다 다시 해. 이럴 때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바로 이때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자기가 확정 고시했던 거니까 다른 중앙행정권한장이 변경 요청하면 변경을 해줄 수도 있고 또 관할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에서 구청장 시행자가 변경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정권자가 변경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계획은 이렇게 먼저 개발계획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이렇게 구역을 딱 지정고시합니다. 이게 원칙이란 말 그렇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때 봐보세요. 이렇게 딱 지정고시하면 바로 그 사업장은 바로 사적인 개발에는 제한됩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행위제한이 있게 돼요. 이렇게 행위제한을 가는 도시개발구역이 되니까 이 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이 계획에 의해서 확정고시했던 이 시행자가 바로 몇 년 이내 사업을 하겠다라고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게 되냐면은 3년 이내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 이내요? 3년 이내. 만약 3년 이내 하지 않으면 이 구역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 재산권에 막대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구역은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자동 해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을 유지하려면 몇 년에 바로 실시 인가를 신청하냐면은 3년이다. 일단 들어두셔요. 알겠죠? 몇 년이다고요? 3년. 그리고 여기 보셔봐.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게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그래. 얼룩당 이 도시 만들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도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연구 해야 되겠죠. 생각 해야 되겠죠. 그래 어느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해가지고 도시를 쾌적한 도시를 지금 건설을 하고 이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이 전 국토가 있다. 전 국토 크게 보면 도시역도 있고 도시역 이후지역도 있죠. 도시역은 다시 네 가지로 세 번 지정해서 이용 관리하고 있죠. 뭐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녹지 있고 녹지은 다시 보존 녹지도 있고 생산 녹지도 있고 자연 녹지도 있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리고 도시적 여지랑 선 어디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적. 관리적은 또 세 가지 있죠. 뭐 보존, 생산, 계획관리 이 정도 알고 계시죠? 도시적 여지적 하면 보호생계 관리적과 농림적과 자연 보존을 말한다 이렇게 아셔요? 그래 이 도시를 건설하고자 할 때 이 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역 중 어디는 절대 지정할 수 없냐면은 보존 녹지은 지정 못하게 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보존 녹지은 주로 도시 지역 애각지대 산이 있다 그러면 산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자 해서 묶어놓은 땅이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는 파괴해서는 안 되니까 여기는 절대 이 구역을 지정하지 말라라고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주시고 그래 이제 이런 보존 녹지 빼고 여기 봐봐요. 여기 있다 주거적이다 오늘 지정했어. 지정을 해놨다 합시다. 지정할 때 누가 합니까? 법적으로 이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지정권자 공부했죠? 지정권 다 했을 거예요.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국장, 시도사, 대도시만 할 수 있거든. 그래 이제 오늘 여기 있다 주거적이다. 여기 상업적이다. 공업적 오늘 지정했습니다. 지정했다면 그때 지정할 당시에 그 지역은 이미 개발돼 있는 땅일까지 개발돼 있지 않는 땅일까? 안 돼 있지만 주택 건설해라. 상가 건물 개발해라. 공장 개발해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 이제 차후적으로 주택 땅 사가지고 땅 가지고 있는 친구들 사가지고 또 주택 건설하면 되고 상가 건물 개발하면 되고 공장 개발하면 돼. 얘가 녹지기다 그러면 이건 개발 못하게 되도록 막아놓은 땅이죠. 이렇게. 그래 이런 미개발지인 땅에다가 주거단지 조성하겠다, 상업단지 조성하겠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유통단지 조성하겠다 해서 도시발굴을 정하게 될 때는
이 저게 여기 도시가 건설되게 될 때 땅값이 막 들썩일 일은 없어요. 알겠죠? 이미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지다라고 지정한 순간 땅값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기꾼들은 여기 있는 땅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 자연녹지, 생산녹지역은 지금 개발 못하게 막은 땅이죠. 근데 갑작스럽게 신도시를 조금만에 만든다더라. 그러면 땅값이 들썩이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썩입니다. 이 구역이 딱 확정돼 버리면 도시발굴이다라고 여기 딱 확정돼 버렸어요. 도시발굴이다라고 딱 확정돼 버리면 그 구역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수용 방식을 통해서 사발 때는 결국 수용당하니까 뭐 땅값 올라갈 필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살 사람이 있어야 수요자가 있어야 땅값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도시발굴이다라고 이미 확정돼 버렸는데 바로 여기다 뭐 3억 주고 땅을 사다 봐야 의미 있어 없어? 그렇죠. 수용당한데 결국 땅값 올라갈 필요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만약 한지 방식을 통해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 땅 주인이다 그러면 함부로 내놓겠어 안 내놓겠어? 안 내죠. 이제 도시가 건설되는데 원래 허업을 파는데 기반시설 체계적으로 다 깔리고 말이야. 도로 공원이고 상하수 다 전기 다 들어온대. 집만 지면 되는데 땅 개발해가지고 넘겨봐야 돼. 여기 편입된 땅 주인들 안 팔 것이고 또 반대로 이 구역에 편입되지 않는 주변 땅 주인들은 팔까 안 팔까?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는데 허업을 파네. 가만히 있으면 땅값은 가만히 있어 올라가죠. 계속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땅 주인들 팔겠어 안 팔겠어? 안 팔죠. 그래서 투기 바람이 일어날 일 별로 없습니다. 확정돼 버리면 확정돼. 확정되기 전에 항상 문제가 발생해. 알겠죠? 확정되기 전에 어디에 뭐가 들었을 수 있다라고 딱 할 때 막 들썩이거든. 그래서 여기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의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이 계획을 먼저 수립하러 다니면 아까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구역을 딱 확정 고시해버리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자라는 예의가 있어요. 아까 원칙은 개발계획 만들어서 그 계획에 따른 구역을 지정 고시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외적으로 먼저 구역 확정해버리고 확정하면 이 안에 있는 땅이나 주변의 땅 들썩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소재는 안 팔고 가마 갖고 있고 여기 있는 것은 수용당할 것이고 그러니까 땅값은 들썩이지 않습니다. 확정돼 버리면 확정되기 전에 날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 도시발굴을 먼저 딱 증고시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도시개발할 때 이렇게 먼저 구역을 지정고시해서 확정해버리고 땅값 안정을 기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해서 고시할 수 있는가 이 사업장을 알아주셔야 돼. 그 내용이 바로 그 19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의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찾나요? 의회. 의회가 중에 먼저 도시발굴을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다. 어느 장소에서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할 때는 먼저 구역을 확정해버리고 땅값 안정 기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는가. 바로 미개발지가만큼 기반시설이 구축되지 않고 땅값도 헐값인데 갑자기 도시가 건설되면 땅값이 흔들 수 있는 지역에서 개발할 때다.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역예후지역에서 개발할 때다. 중에 도시역예후지역은 몇 가지를 내포한다고 그랬습니까? 써요. 보생 관리자하고 농림적 재능 보존을 내포하고 있다. 이 속뜻을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로 지정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 중앙 수도권에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조치해 가지고 지방에 있다 뭐 공사 부지 확장하면서 혁신도시니 뭐 기업도시니 확장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난리 났었습니다. 한번 투기바람이 전국을 강타해버렸습니다. 여기에 한전부지가 들어서서 혁신도시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기업도시가 만들어진다. 여기 해가지고 그래서 막 투기꾼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그 후보지로 지정될 것이다 해가지고 막 찌르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때 국가 균발전을 위해서 그 조치를 했거든. 공공기관 이전 조치를 했거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해서 바로 국가균형발전차 도시개발사업자 구역을 지정할 때는 먼저 구역을 확정하고 땅값 안정을 기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을 수립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다만 이 경우로 개발할 때는 무슨 지역은
지정을 못하게 막았느냐? 자연환경 보전적. 여기 자연환경 보전적은 그 사유로 도시개발을 못하게 막았던 겁니다. 그 사유로. 국가 둘말지언 하면 자연환경 보전적은 할 수가 없다. 자연환경 보전적을 뺀 나머지겠다. 도시발굴 지정할 때는 그 국가 결말지자 지정할 때는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받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 세 가지는 개발 용도적인데 이 지역의 땅이 전체 면적 대비 그 도시발굴역 전체 면적 대비 얼마 이하 포함되어 지정이 되게 될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받도록 허용했느냐? 30% 이하 100분의 30. 이 수치는 엄청 중요표. 그것만 알아도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두 번 나왔습니다. 지역은 그거 주거지역이 됐든 상업지역이 됐든 공업지역이 됐든 이 지역은 개발용도지역인데 이 지역의 땅이 도시발굴을 지정하고자 할 때 그 면적 전체 면적 대비 얼마 이하만 포함된다? 30%. 그러면 미개발진 땅이 약 7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미개발지가 더 많으니까 투기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확장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을 수받도록 허용했던 것이고 그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계획을 공모한다. 그 말 찾아봐요. 개발계획을 공모해서 나갈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공모해서 응모작 좋은 응모작 들으면 그걸 반영해서 개발계획 수받에 나갈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받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턱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턱 지정고시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서 고시했던 경우가 있다. 어떤 장소에서 개발할 때냐? 바로 총 6가지가 있었죠. 박스에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그것다 딱 체크해서 6 이렇게 다 나왔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할 때 생산녹지에서 개발할 때 그 다음에 바로 그 도시적 여허적인 도시적 여허적 아까 말씀드렸죠? 보생계 여기요. 여기 이쪽 지역을 다 말하는 거예요. 자, 보생계 관리적하고 그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적 그다음에 국토교통장이 국가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발할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하도록 허용했는데 이때는 무슨 적은 절대 안 된다. 자연 환경 보전적은 지정 못하도록 막았다. 이 지역을 뺀 나머지 있다 개발할 때는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쪽 땅이 그 구역에 편입될 때 얼마 이하만 편입됐냐? 30% 이하 이렇게. 그다음에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이렇게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도시를 건설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개발계획을 공모할 수 있어. 공모. 뭐 할 수 있다고요? 공모.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응모할 수 있어. 응모. 응모작이 들으면 그걸 반영해서 개발계획에서 확장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 응모할 때는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을 확장, 90일 이상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응모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 이상 보장한다고요? 90일 이렇게 하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가지고 197페이지 가로 1번 개발계획 작성기준 1번 읽어두시고 가로 2번 그 기능 서로자 중요하고 개발계획 공모 넘어가시고 아까 며칠 이상 보장한다고 그랬어요? 90일. 그리고 수립기준은 누가 하냐? 국장. 그리고 수립시 포함시간 등 아까 했고 넘어가시고 6번 개발계획 변경 찾았나요? 변경 요청은 누가 누가 할 수 있냐? 직접 지정권자 변경할 수 있고 중앙장의 요청이 들어가서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구수 구청장 요청해서 시행자가 요청하면 변경할 수도 있다. 찾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9페이지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거 지워버려도 되죠? 자 이렇게 도시발굴이다. 여기 있다. 도시발굴이다. 뭐 이렇게 지정했다든가 이렇게 도시발굴 딱 정하시면 바로 어떤 효과 있느냐 그 효과 그리고 지정권자 지난주 했던 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정권자 지난주 했죠. 지정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원체 그 사업장을 관할하게 될 시 도의사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또 A조로 누가 지정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다섯 가지가 있다.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체크했을 거요. 아실 겁니다. 중요하니까 꼭 받으시고 지정권자 꼭 알아주세요. 그 내용이 199페이지 원칙 예회에서 가로 3번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찾았죠? 그것까지 지난주 다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걸.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요청자도 했죠? 여기 구청장은 지정권자입니까? 지정권자 아닙니까? 지정 요청자예요. 여기 대전 광신에 있는 그 구청장을 자치구청장인데 자치구청장은 자기 구에다 지정할 수 없고 이 대전 광신한테 지정을 요청한다 이렇게 하시고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치구청장도 지정권자 아니고 지정 요청자다. 그리고 팔도 산하에 있는 시장 군수도 지정 요청자다. 다만 시장 팔도 산하에 있는 시장 중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대장을 대도시장이라는데 그 자는 직접 지정권자다 이렇게 하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의 그래 시장 중 대도시장 제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50만 명 그리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은 지정 요청자다. 그 다음에 자 지정 제한자도 있어요. 지정 제한자 뭐도 있다고요? 지정 제한자 지정 제한자는 아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한 약적으로 국지조라고 그래.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이자를 제한 국지조를 제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입니다. 지정 제한자 이렇게 하셔. 알겠죠? 찾았나요? 누구는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냐? 국가 지자체 조합. 이 국가하고 지자체는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장이 직접 지정해서 하면 되니까 지정 요청자의 배제. 지자체는 시도사 대도시장 대도시장 제한 시장 군수 자치구 주장이니까 지자체장은 지정권이 지정하면 되고 지정요청이 지정요청하면 되니까 제한제에서 배제.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만 이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조합 알겠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에는 조합은 존재하지 않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환지방실청에서 사업하게 될 때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을 등재하고 사업이 다 끝나면 해산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합은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체크 찾았나요? 지정 제한자 찾았죠? 1번만 일단 받으시고 그 다음에 201페이지 자, 이 도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들 지정권자는 바로 이 지정할 때 지정 규모의 제한을 받아요. 무엇의 제한을 받는다고요? 지정 규모. 와 자기 마음대로 콩마루 도시발구이다 도시발구이다 이렇게 지정 못해. 행정령을 동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지정 규모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 여기 봐봐. 주거지역에다가 개발하고자 할 때 뭐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택지 토지 개발해서 주려고 한다. 그들은 최소한도 1만 정도 이상은 지정해야 돼요. 미만 안 돼. 여기가 주거지역인데 한 2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정 못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최소한도 1만 정도 이상인 땅이 있어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 그걸 지정규모라는데 자 기억할 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자연녹지 생산소 다 1만 정도 이상 주상자생 1만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된다 아시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이다 뭐 여기 공업지역이다 그러면 공업지역은 공장 건물이 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3만 얼마요? 3만 그래 공업지역은 03만이라고 그래. 03만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시역 여허지 있잖아요. 도시역 여허죠. 비도시역에다 이렇게 하나 도시를 건설한다. 이것은 신도시를 크게 만든다 이거 아닙니까?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자족적 기능이 발휘되도록 도시역 여허지역은 도시역 여허지역은 원칙 30만 정도 이상 있어야 돼요. 우리 운동장 30개 합한 거. 수치 알아두세요. 도시역 여허지역은 원칙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되냐? 30만.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이 도시역에 지금 아파트 열폐택이 부족해가지고 주택난이 발생했다 그때 도시역 근교를 밀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아파트 열폐택 건설에서. 그래서 이때 도시 건설을 하는데 목적이 아파트 열폐택 건설기를 포함해서 개발하려고 한다. 그때는 도시역 근교 도시역 여허지역 땅에 넓은 땅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만 있어도 된다. 10만 정도 이상만 있으면 아파트 또는 열폐택 건설기를 포함해서 개발할 때는 지정을 해서 개발을 허용하겠다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수치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그래 이 허브를 팔면서 아파트 옆에 이렇게 세워놨다 합시다. 여러분이 그 지역에 입주해 가지고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시설이 있는데 초등학교고 기반시설인 도로 문제.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만 허용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문제 해결해야 된다. 초등학교 애들은 7살, 6살 학교 멀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문제 해결할 것, 그리고 도로 연결성 확보할 것, 4.4 이렇게 아시고, 초등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 이상만 있어도 증을 허용하느냐, 10만. 아주 중요하니까 알아주십시오. 자, 넘어가 보시고 바로 202페이지 넘어가셔도 되고, 204페이지 넘어가시고, 205페이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면적으로 지정했던 장소가 있다. 이거 지워버려도 되죠? 지워도 되죠? 자, 이거 지워버리고 어지러우니까. 자, 지정 규모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시바우기다, 도시바우기다라고 지정고시하면 지정 효과가 있어. 지정. 어떤 효과 있냐? 지정 고시 효과. 첫째, 여기 보십시오. 여기다 도시바우기다라고 지정고시하면 여기가 뭐 보전관리, 생산관리, 뭐 농림정보 관리적 계획까지 포함됐다고 하십니다. 도시역이 아닌 땅에다가 이렇게 딱 도시발굴을 증해버리면 이 장소는 개발이 쉬운 국토협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되어버리는 거예요. 도시역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다 도시발굴이다라고 딱 정하면 그 종전의 용도는 다 없어지고 자동적으로 뭐가 되어버린다고?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알겠죠? 원래 비도시인 땅을 도시로 변경하려면 변경을 하게 한 도시군가를 위반해야 돼. 위반할 때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에서 위반하고 협의 걸치고 심의 거쳐서 변경 고시야 변경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신속하게 그냥 자동화시키자. 도시발굴이다라고 딱 지정하면 그 장소 뭐가 되는가?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가 간주된다. 그리고 또 이왕에 이 도시를 건설하고 하자 할 때 상세하게 계획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 해야 되겠는데, 그를 할 때 지정해 나가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국입니다. 뭐다고요? 지구단위. 그래서 이 장소는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과 위반해서 뭐 할 필요 없다. 자동화 시켜버리자. 도시바우기다라고 딱 지정하면 그 효과로서 자동적으로 국토협상 도시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로 결정시를 간주하자. 결정고시성으로서 간주하자. 본다. 그 말이에요. 알겠나요? 자,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외해가 있어. 자, 단서장 봐봐. 그 다만 이 도시역 여허적에 봐봐요. 도시역 여허적에 이미 도시역 여허적에 이미 바로 취락주가 이렇게 지정돼 있어. 취락주구다라고 지정돼 있다든가 아니면 지구단위구다라고 지정돼 있는데 그 속에다 도시발굴이다,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하면 그 지역은 용도적 변화도 없고 지구단위구역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셔요. 다만 어디는 이 내용이 의제되지 않는가, 의제되어 있다 할 때는 도시역 다만 도시역 여허지역에 지정된 취락주구라든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렇게 있다, 거기다 도시발굴을 지정했다 그러면 이것은 의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요. 자, 알았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봐보세요. 이 도시역이 돼버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딱 결정고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개발할 때는 지구단위 만들어야 돼. 지구단위 뭘 만든다고요? 지구단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만드느냐? 이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할 때 여기다 집어넣어서 작성한다 이렇게 하셔요. 이따 체크할 테니까 일단 들어주세요.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뭐 할 때 함께 만든다고요? 시행자가 무엇에다 집어넣으세요? 실시 계획.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하다. 실시계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하지 지정권자가 개발교섭할 때 집어넣는 거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잘 알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5페이지 이렇게 도시바우기다라고 증거시하면 그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적인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개발이 못하는 거예요. 행위자 있게 돼요. 도시바우기다라고 증거시하면 그 장소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땅 가지고 있다 해도 개발 못하는 거예요. 계획적이고 공적인 사업인 도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니까. 그래, 행위자를 가는데 제한된 행위와 관련해서 그 하고 싶다 그때는 허가 받아야 할 사항이 있어.
근데 함부로 허가 안 내주겠습니다만은 허가를 받아라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있고요. 야, 허가 안 봐도 돼. 그냥 도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너네 또 좀 불편하면 안 되니까 경미한 것은 그냥 허가 없이 허용하겠다. 허용사항이 또 여섯 가지 있어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중요해가지고. 그래, 이 사업전을 가면은 특별자치시장 빼고 제주도다 하면 특별자치도사 육지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할 장소가 있어요. 네. 여기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다시 한번, 여기가 사업장이 서울특별시다 하면 서울특별시한테 허가 받아야 되고, 6대 광역시 광역시장, 그리고 그 특별자치도면 특별자치도사, 그리고 이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한테 허가 받을 사항이 7가지 있다. 7가지 박스 안에 보면 있을 거예요. 잘 받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 알겠죠? 약조로 관공 토토토 물주 이렇게 하고 일단 들어가요. 관공 토토토 물죽, 죽까지 나오네요. 죽까지. 그래, 건축물은 건축뿐만 아니라 가설 건축물은 건축과 대시전 용도 등에 허가받아라. 그리고 공작물 설치, 토지 형명, 토소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둔 행위, 옮기기 쉽지 않는, 이동하기 쉽지 않는 물건을 일괄상 쌓을 때 허가받아라. 나무, 대나무를 벤다, 벌채, 심는다, 식재 허가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때 허가받을 상을 허가 안 받고 하면요, 이건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차예요. 그리고 봐봐요. 여기 허가권자가 허가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이미 여기에 시행자 이렇게 확정돼 버렸다. 시행자 확정돼 있다. 시행자 확정돼 있으면 바로 시행자한테 의견 드려야 돼요. 허가 내도 되니? 아니야. 그러면 허가 못 내주게 돼 있어. 누구한테 의견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요? 시행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만약 이 7가지 건에 대해서 도시개발법 따라 이 안에서 허가 받았답시다. 허가 받았다면 지금 이게 국토가 있다.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자는 법이 무슨 법 있나요?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이 무슨 법 있어요? 궁금해서 물어봐요. 무슨 법? 국토개법 있잖아요. 뭔 법? 국토개법. 그래, 국토개법이 하면 국토 전반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받도록 하고 있었죠. 56조에서 야, 이거 허가받고 해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걸. 그래. 그리고 자, 이것은 국토 전체에 대해 적는 일반법이라면, 자, 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발국이다라고 이렇게 정된 장소에서만 적는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그래, 도시개발법이 더 특별법이네요. 그래서 여기 봐봐. 빨간 장소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는 장소다. 도시개발법도 적용되고 국토를 보니까 국토개발법도 적용되는데 이 법과 이 법은 뭐가 더 특별법이라고 해서 여기서는요, 도시개발법을 했죠. 그래서 이 장소에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는 거예요. 특별법 우선을 입각해서. 그래서 도시개발법 따라 7가지 건 중 뭔가 하겠다라고 허가 받았어. 도시개발법에 허가 받았다면 국토협상 또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그 적법한 행위가 되냐? 아니다. 이거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셔. 이해돼요? 알겠죠?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7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봐.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이걸 지정하기 전에 여러분이 안에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허가 받을 거 허가 받아서 공사의 사업이 착수했어. 착수했다면 별도로 야, 이거 착수했던 건 중 이건 내 허가 대상인데 그거 계속하려면 또 허가 받아라, 중단해라, 이게 아니고 기득권을 보받아서 그냥 신고만 하고 해라라고 허용하고 있어요. 뭔마고요? 신고. 30인에 바로 신고만 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반자라고 했죠. 위반자는 위반된 행위에 의해서 탄생된 거, 이 지역을 관하고 아까 허가권자가요, 원상회복해라라고 명을 내려요. 명을 내는데 하지 않으면 그네들 대신 밀어버려요. 이걸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한 원상회복치를 하고 그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과한다. 이렇게 하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용상이 아주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허용상. 이거 했나 안 했나요? 안 했죠. 그래, 시험에 나오니까 잘 받으셔. 이 사업장 안에서 어떤 건은 허가 없이 신고도 없이 허용하느냐? 여섯 가지.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찾았나요? 그리고 바로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는 간이 공장을 설치,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토지 변경, 그리고 개발에 지정하지 않고 그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범위에서 토속 채취, 전차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써드는 행위, 마지막에 관상용 총무 임시계 있죠. 이런 것들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다만 가로 안에 있는 말 중에
임시식자 하는데 논밭에다가 임시식자합니다. 그럴 때 수용 방식일 때는 많은 보상을 노리게 한 수자로 봐서 규정하고자 하가 허용상에서 제하고 있어. 허용상에서 제한단 말은 하가 받아라 그 말에 중에 줄까요? 경작지에서 임시식자 했다 딱 네모처럼 별표 세 개 달아놓고 이것은 하가 대상이다 이렇게 딱 써놔요. 자, 그 다음에 207표로 넘어갑니다. 207표 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도시발구역을 칭해버리면, 봐봐요. 도시발구역이다라고 칭하면, 그 구역에 여름 땅이 편입됐다 그러면 함부로 행위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엄청난 재산권의 제한을 받죠. 허가 안 내준다 해버리면 잡아가죠. 3년 3천이죠. 엄청 세죠. 자, 그래서, 야, 이렇게 구역을 칭해서 행위 제한을 가하는 장소가 되었다면, 빨리빨리 사업에서 끝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 그래서 만약 사업을 지연시키면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해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걸 도시발구역 해제 간주기 중에 하나인데 여기 봐봐. 도시발구역 해제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지 않고 지연시켰다. 그때는 일정한 시점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 간주돼서 없어져버리고 사업이 진행돼서 순조롭게 따다다닥 해가지고 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굳이 구역으로 유지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사업이 달성되었을 때도 해제를 간주한다 이렇게 하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경우. 자, 아까 먼저 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른 사업장을 딱 지정고시합니다. 이렇게 지정고시하면 이 시행자가 이 계획에 특정된 시행자가 들어가서 바로 실식 인가를 아까 몇 년에 신청하라고 그랬어? 3년에 해라 그랬어. 3년에 해라 그랬는데 안 해버렸어. 그러면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해제가 간주돼요. 여기 봐봐. 해제가 간주되면 아까 도시발구이다라고 정하셨다면 그 장소는 도시역이 되고 지구단위로 결정고시가 간주된다고 그랬죠. 근데 사업도 하지 않고 해제가 간주되면 어떠냐? 종전의 용도적으로 다시 환생되는 거예요. 그걸 환원된다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환원. 도시발구역 지정지는 용도로 다시 환원되고 지구단위 경우는 폐의등 본다 그래요. 여기 보시죠. 이 기간 내 실식 인가 신청하면 그거 유대입니다.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이 착수한데 아까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몇 년에 사업이 착수해야 되냐? 2년에 들어가야 돼요. 몇 년이에요? 2년. 2년에 들어가자면 여기 봐봐. 시행자를 변경해버리거든. 뭐 한다고요?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에 해당해서 변경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래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끝냈다. 끝내고 끝내서 공사완료 했다. 그러면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때는 아까 도시발구로 지정했던 장소 도시역 및 지구단위로 결정고시가 됐죠. 그것은 그대로 확정되어서 바로 도시발구역 지정기로 용도적으로 환원된 것을 보지 않고 지구단위권 폐의된 것을 보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해서 끝냈다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사업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를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가로 1번에 있으니까 가로 1번을 여러분은 잘 받으시고 이제 2번은 이거예요. 여기 봐봐. 2번의 회의인데 여기 봐봐요. 먼저 아까 6가지 경우에 도시발사 할 때는 먼저 구역 지정고시하고 나서 행위장 간 다음에 나중에 개발 수습한다고 그랬죠. 아까 했죠. 6가지. 그럴 때는 이 구역을 이렇게 지정하셨는데 그 면적이 330만 정부터 미만이다. 그러면 야 구역 지정하셨고 나서 늦어도 개발계획을 2년에 수립해서 고시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330만 정부터 미만. 여기 보시죠. 만약 그 면적이 330만 정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아까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하는 도시규모가 되도록 개발 수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30만 정부터 이상이면 이 구역 지정고시하고 나서 늦어도 5년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 이 기간 내에 이 계획을 수립하시려면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날에 2년이 된 날 다음날에 5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자동 해제가 가능된다. 여기 보시죠. 만약 이 기간 내 2년 5년에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시려면 이 구역이 유대고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시려면 이 안에는 시행자가 확정되거든. 이 시행자 확정된 시행자는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있었다면 이렇게 해서 그 면적이 330만 정부터 아니면 3년 이내에 실식인가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330만 정부터 이상이면 5년 이내에 실식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되는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완료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사업에서 끝났다면 공사료 공고일 다음날에 환지점 공고일 다음날에 이 구역은 자동 해제가 완료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넘어가 보시고 이제 시행자 파트 208페이지 있잖아요. 잤나요? 시행자 지정과 변경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정권자 한다고 그랬죠. 이 파트에서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누구를 시행자로 칭한다고 그랬어? 그거 나와 있잖아요.
누구를 시행자로 지정한다고 그랬습니까? 토지 소유자라든가 그들이 만든 조합을 지정한다고 그랬죠. 넘어가 보시오. 넘어가셔서 211페이지 211페이지 가로 2번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 찾나요? 1번 읽어주시오. 1번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누구를 시행자로 지정한다고 그랬습니까? 토지 소유자 조합을 시행으로 지정한다.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이 도시발자본 일단 놔놓고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은 215페이지 3번 시행자 변경이 나올 겁니다. 찾나요? 자, 그걸 읽어두셔.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행자,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행자를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아까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꼭 읽어두시고 1번은 2년, 4번은 1년 수치 중요하니까 체크해서 받으시고 넘어가셔요. 넘어가셔서 217페이지. 217페이지 보면 이제 이 시행자들 실식을 작성하게 될 때에 바로 여기 봐봐요. 이 실식이 아까 누가 작성한다고 그랬습니까? 시행자가 작성한다고 그랬죠. 그래 시행자가 이 실식을 작성할 때 지정권자께서 이미 계획을 딱 확정 고시해놨는데 실비에서 딱 고시해놨는데 이 계획에 따라 들어가서 사업하게 따라고 실식을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인가시행하면 인가대주냐? 개발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 무슨 계획에 맞게요? 개발계획에 맞게. 그리고 이 실시계획은 아까 꼭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지구단위. 그 내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로 1번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실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실시계획에는 마지막에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단위가 아주 중요하고 가로 2번을 읽어보시고 3번 누구한테 인가신청을 하냐? 지정권자. 아까 했죠. 넘어가시고 가로 5번 읽어두세요. 지정권자가 실식을 지가 시행해서 작성한다든가 인가신청 받아서 인가할 때 국장이 지정권자면 미리 누구한테 의견 드렸냐?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 듣고 시도사가 지정권자면 미리 그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그 꼬마인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호수 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라 이렇게 받으시고 넘어가셔도 되죠.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2번 실식의 고시효과 통과하고 실식의 고시효과 찾았나요? 가로 3번 실식을 작성고시 인가고시 하면은 여러가지 법률에 따른 영향을 받은 걸 본다. 마지막에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서 이제 쭉 넘어가셔서 220페이지 제4절 도시발사업 시행방식 있죠. 이거 했잖아요. 지난주에 했죠. 넘어가시고 한참 넘어가 이제 환지방식은 이제 사업한다. 아까 수용방식 끝났고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230페이지 나오죠. 잤나요? 230페이지. 여기는 좀 쉬었다 하죠.